자, 다음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시퀀서 섹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이 팬텀에는 3,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소스들과 90가지 이상의 드럼 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버튼 그리고 이 분류되어 있는 네이밍을 통해 빠르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는 AP, EP, 오르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음색을 설정하시면 많은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제 첫 번째 선택한 톤이 제 위에 뜨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이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소리를 선택 후 OK 버튼 눌러주시면 그 소리가 연주되게 됩니다. 역시나 다른 소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시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소리, 두 번 누르시면 카테고리 창 동일하게 뜨게 됩니다. 원하시는 소리 선택 후 OK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 시퀀스 섹션에는 녹음 버튼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먼저 보면, 자, 여기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턴이나 연주, 그리고 녹음을 중단할 수 있고요. 그룹 곡 재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턴이나 그룹 곡을 바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녹음 대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이 레코딩 버튼들을 보면, 자, TR 레코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크린에 바로 녹음 창이 뜨게 되고요. 워크플로우 버튼 세 가지, 패턴 누르시면 이렇게 패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룹 창 눌러보면 이렇게 한 번에 그룹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그룹을 나열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위치한 리듬 패턴 눌러주시면 리듬 패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패드 섹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 패드 섹션은 총 16가지의 샘플이 밖에 나와져 있고 4가지의 뱅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소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기본 샘플이 있기 때문에 누르기만 해도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레이어링 할 수 있고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그 음이 끊기게 됩니다. 이 밑에 위치한 홀드 버튼을 이용해서 패드에서 손을 떼어도 소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 오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옆에 있는 뱅크 버튼 눌러보면 화면에도 이렇게 네 가지의 뱅크가 표시되어 있고 이 패드 자체에서도 네 가지의 버튼을 선택해서 뱅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뱅크, 두 번째 뱅크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스크린에서 터치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랑 다른 소리가 재생되게 되겠죠. 자, 옆에 있는 클립보드 버튼은 여기 지정되어 있는 패드
샘플을 다른 패드에 있는 소리로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패드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자, 패드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각자 지금 패널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패드 모드 눌러주시면 현재 선택된 패드 모드 설정 화면과 관련된 화면이 표시가 되고 다양한 소리를 한 번에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이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한눈에 보기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옆에 있는 샘플링 버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샘플링이 가능합니다.